상담사가 직접 연락을 해준다고 합니다. 혹시 분은 국민 100명 중 한 명은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119 상담을 받고 있으며 서비스 만족도는 2016년 87.4점에서 올해는 87.8점으로 높아졌다고 밝혔는데요. 고민이 있거나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때 주저하지 마시고 129번, 129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공무원은 고은희 이정남의 부여라인 보셨습니다. 아, 보령은 지금 북선이 내립니다. 보령 지역은 내리고 있습니다. 조용정 취재하는 박한철 통신원 기상지역도 잘 받았고요. 원산대 지금 도심에 내리고 있습니다. 공주지역도 지금 내립니다. 3.25분이 구조적인
전역 자거리 방향으로 끝차량은 대기신호 한 번 더 받아야겠고요. 국도 32호선 공주광정자 삼거리 대전 방향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도정보였습니다. 군산로 시청역 사거리에서 은하수 사거리 방향, 은하수 사거리 100m 목간 지점 1차로에 승합차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이 여파 때문에 구미로 지체됩니다. 시청역 사거리에서 은하수 사거리 방향, 은하수 사거리 100m 목간 지점 1차로에 승합차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이청하십시오. 시청자 남성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소비 문화 정보
조수석에 태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나도 에어백이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그런 점도 있지만요. 찌거찌개에 화상을 입거나 조작 스위치를 마음대로 만져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 보면 아이가 타고 있어요 그런 스티커를 붙인 차 안에서 아이들이 안전벨트도 매지 않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차량이 이동 중인데 좌석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기 바랍니다. 문이나 트렁크, 창문을 열고 닫을 때는 손이나 머리 같은 신체가 끼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후에 두개 차로를 막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파로 정체가 길어지고 있는 만큼 참고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 서원실이었습니다. 두산로 시청역 사거리에서 은하수 사거리 방향, 은하수 사거리 100m 못 간 지점 1차로에 승합차 고장도 서 있습니다.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네요. 이 여파 때문에 우비로 지체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173님은 청주에 한방문 내립니다. 운전자 여러분, 운전 조심하시면 문자 제보까지 잘 받았습니다. 자, 자세한 날씨와 고속도로 상황은 교통정보 상황실에서 윤희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경진 대전고속도로 위에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유성 방향으로 신양 부근 38km 지점 갓길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는 완료됐지만 신양나들 부근 2km 정체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옥산 부근 312km 지점에서 청주 휴게소 부근까지 3km 구간은 주행 3차로에서 표지판 관련 작업 중이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일제분기점 336km 지점에서 금천까지 4km 정체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세종과 보령, 청양, 공주 등의 충남 일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총 예상 적설은 3에서 10cm로 내려 쌓이겠는데요.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와 날씨 정보였습니다. 사실 까치 사거리에서 교차로, 까치 사거리 교차로 안에서 면허 뚜껑 열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동명동 쪽에 지금 눈 내린다는 아래 증자석 영인시 지고 잘 받았습니다. 이태범 통신을 제보했습니다. TVN 30분 교통 정보였습니다. 교육은 인생. 산천어 축제의 도시 글로벌 화천군과 함께합니다. 요즘 수입차가 많이 대중화됐죠. 그런데 수입 승용차뿐 아니라 수입 대형 트럭도 강세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동안 덤프와 슬프만 판매하던 수입사들이
밤으로 운송에 적합한 카고 시장에서도 활약을 펼치면서 국산 대형 트럭을 강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토타임스 구기성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화물차 분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화물은 소형과 중형, 구분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종 중 하나인 1톤 트럭이 소형이라고 한다면 4.5톤은 중형, 그 이상은 대형으로 분류하는데요. 이 가운데 현재 수입차와 국산차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은 중형입니다.